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주소년 위드 스트링스라는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곧 공연을 할 건데 오소영의 다이어리 이 공연을 오픈하는 시점에는 제 공연은 잘 마무리되어 있겠죠? 그렇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소영님의 이번 공연은 마치 오소영과 친구들 같은 느낌의 출연진 5팀 그리고 소영 누나가 사회자로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이소라의 프로포즈 같은 바이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진행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오소영님의 곡을 꼭 한 곡씩 커버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서 저도 하나 골랐습니다. 뭐해? 아빠 소영의 명곡 중에서 제가 하나 또 골랐습니다. 제 공연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퍼포먼스를 오소영의 다이어리 공연에서 한번 실험적인 시도를 해볼까. 근데 아직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연습 중인데. 이번 공연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오며 가며 만났던 시화 누나도 계시고 늘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좋은 앨범도 함께 만든 호스트 오소영님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왕래가 별로 없었던 이주영님과 A-Train 두 분의 아티스트가 또 계신데 점점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그리고 그분들의 음악도 굉장한 음악들이던데 그걸 함께 또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가 됩니다. 공연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또 그들 간의 서로서로의 수다와 음악 얘기, 속 얘기, 작업 얘기, 일상 얘기 그리고 때묻지 않은 합주, 협연 이런 것들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음악 동료로서 작업실도 함께 쓰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데 저희가 무대에 같이 선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더 기대가 되고 토크 시간도 유난히 더 할 얘기도 많고 수다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음반에서 LP 팔자는 건 아닙니다. 이 음반에서 멍멍멍이라는 곡에 제가 베이스를 연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 처음으로 멍멍멍을 베이스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와~ 설레요.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싱어송라이터 5명이서 음악 얘기도 하고 오소영으로 똘똘 뭉치는 이 상황이 기대가 됩니다. 7월 9일입니다. 다음 뮤지션께 토스할게요. 이주영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주영입니다. 저는 요즘 싱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 누군가를 좋아함으로써 반짝거리던 어떤 찬란한 시절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넌 어디로 가니? 자, 여기까지 이제 스포였고요. 이번 공연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저의 친구도 있고 또 친한 사람도 있고 처음 만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오소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의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음악가들이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소영과 친구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걸 같이 먹자 멍멍멍. 아니, 강아지인가요? 칙칙폭폭 A-Train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A-Train입니다. 이렇게 오소영의 다이어리 공연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Pain Green이라는 앨범을 2020년에 발매하고 정규 2집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 준비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 노래 중에 코르크 그리고 견딜만큼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페인그린 노래 중에 스윗 사이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좀 어둡지만 저한테는 아름다운 노래이고 의미가 깊은 노래인데 오소영님의 어떤 노래와 닿아 있는 노래일까요? 그 닿아 있는 노래를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누가 어떻게 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또 이 공연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출연해 주시는 공연인 만큼 제일 후배인 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무대로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소영의 다이어리 공연과 9월에 발매될 A-Train의 두 번째 정규 앨범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시화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들여다보고 안아주는 노래를 부르는 시화입니다. 저는 최근에
EP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의 CD를 제작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될 쯤이라면 아마 계획대로라면 제가 네이버 스토어를 열어서 이 CD를 판매하고 있을 텐데요. 저 자신이 그 계획을 잘 실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이렇게 무난하게 소개합니다. 오소영의 다이어리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대표곡 몇 곡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영 언니의 노래도 한 곡 커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오소영이라는 음악가를 처음 알게 된 곡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노래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소영 언니 팬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해요. 이번 공연은 소영님이 좋아하고 가깝게 지내는 음악가들과의 케미를 보실 수 있는 공연이 아닐까? 소영님이 각 음악가 순서에 등장해서 인터뷰를 하신다고 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오소영님이 좋아하고 가깝게 지내는 음악가들이 오소영님의 노래를 어떻게 커버하는지 기대하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저의 영상에 이어서 오소영님의 영상이 나올 거예요. 소영 언니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오소영이 다이어리 공연을 만들고 그리고 진행을 맡은 오소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선뜻 공연에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공연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함께 재밌게 공연을 만들어 봅시다. 요즘은 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을 했었는데 1부가 작년에 말에 나왔었고요. 이제 2부가 드디어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에 발매되면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6월에 또 공연이 몇 번 있어서 또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7월에는 대망의 오소영이 다이어리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때 친구들이 제 노래 커버를 한 곡씩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공연 때 즐겨 부르던 곡들을 친구들이 거의 불러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곡을 불러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 들으신 곡 중에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곡을 한 곡 골라보면 어떨까 해서 1집의 수록곡 중에 공연 때 진짜 안 부르던 곡을 한 곡 골라봤습니다. 어떤 곡인지는 공연날 확인해보세요. 공연 제목이 오소영의 다이어리잖아요. 그 제목과 통하는 제 노래 중에 일기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팬인 그런 뮤지션들을 모아서 이번에 공연을 하는 건데요. 친구들의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이왕이면 한자리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음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편하고 재밌는 웃음이 넘치는 그런 공연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매 오픈을 하면서 함께 티켓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리뷰 101장 이벤트를 하는데요. SNS에 이번 오소영이 다이어리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의 곡 중 한 곡을 골라서 감성평을 올려주시고 필수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티켓을 할인가에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이 중에 또 몇 편을 뽑아서 공연 때 읽어드리기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7월 9일에 여러분들 벨로즈 홍대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 함께해요. 그때 만나요. 많이 오세요.